웃어? 지금 웃음이 나와? 지 인생은 농구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착실했던 애가 어떻게 몇 달 만에 내가 생전 모르는 아들로 바뀔 수가 있는지. 내 자랑스럽던 아들이 너가 왜 이렇게 된 거니? 너 문제가 뭐니? 문제가 뭐니? 화 좀 그만 내시고 제 얘기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저희 아빠는 한마디로 답정난 아빠예요. 아빠를 무슨 생각했냐면 너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네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정이 싹 지나가더라. 싹 지나가더라. 어? 정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 살, 두 살, 세 살, 네 살 돼서 너 농구 처음 시작하고 어? 그 어떤 너 자라온 과정이 싹 생각나더라. 아빠 그 말이 막 우는 거 봐. 정이야.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, 정이야. 그지? 응. 그 농구라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. 막 규칙적인 생활도 막 이런 게 얼마나 네가 지겹겠어. 근데 새벽 2시, 3시까지 핸드폰하고 운동하는 친구보다 이제 노는 친구들 그것도 좋아. 그럴 수 있어. 대신 너는 그래도 지금 학생이잖아, 정이야. 너의 마음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. 네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. 형, 내가 막 저번에도 막 밥 먹다가 막 아빠한테 힘내다 얘기했잖아. 내가 힘낸다 얘기하는데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아빠 막 그냥 혼자 화나고 뭐 다 참으내라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농구 때려치라 했잖아. 난 솔직히 그냥 농구해서 막 프로까지 가고 국대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막 너무 간절하니까 막 그때 기분 안 좋았어. 아빠는 너 이겨낼 줄 알고 얘기한 거야, 정이야. 아빠가 됐어 임마 계속 열심히 해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겨낼 줄 알아서 너가 힘들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빠가 막 됐어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한 거야. 아빠가 널 믿어서. 너 여태껏 잘해왔잖아. 그래서 네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아빠는 채찍질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아빠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었다는 거지, 화내고. 알았어, 아빠가 그거는 고치도록 할게. 그리고 막 저번에도 엄마랑 아빠가 계속 나보고 막 SNS 중독이라고 막 그러잖아. 근데 솔직히 그냥 방에서 SNS를 별로 안 하고 근데 막 유튜브로 막 허훈 경기 뛰는 거 보거나 아니면 하승진이 막 농구 막 게임이거나 막 말해주는 거 그런 거 보는데 SNS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좀. 아 그래? 농구도 보고 막 이러는 거야? 근데 아빠는 생각은 네가 네 방 들어가 문 잠그잖아 너는. 그지? 근데 가끔 보면 막 깔깔대고 통화도 하는 거 같고 막 그러길래 아빠는 난 네가 계속 영상 통화만 하고 SNS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지. 근데 너 아빠 유튜브는 봐? 아빠 유튜브는 봐? 어? 방금 구독했어. 방금 구독했다고? 지금 2달이 됐는데. 어?
그랬구나. 근데 우리 이게 어. 근데 우리 이게 어. 또 이상해졌어.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거 기억나?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거 기억나? 언제 놀러 갔는지. 마지막으로? 아빠랑 같이? 언제였지?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. 진짜? 그랬구나. 다른 애들은 막 다 맨날 놀러 가는 게 부러운데 막 우리 막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놀러 가잖아. 그래서 만약 이제 곧 시간 같이 맞으면 어디 놀러 가고 싶어. 아빠가 노력할게. 어. 너랑 여행 가고 너랑 너 휴가 때 놀러 가고 이거를 제일 먼저 아빠가 고민할게, 생각할게. 어. 아 그리고 막 형 막 형이랑 너 좀 막 좀 뭔가 다르게 해주잖아. 어제도 막 돈 주면 형한테는 막 알아서 잘하고 나한테는 막 현금 영수증까지 다 뽑아오라 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다 뽑아오라 하고 형이 너 비교시키고 하니까 근데 좀 억울해. 억울해.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지. 돈 모아서 나 신발 사거나 옷 사거나 그런 돈인데 막 아빠는 나 믿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게 좀 기분나. 서러웠었어. 아니 믿지 믿는데 아빠가 맨날 너 믿는다 그러지 않아? 응. 대신 걱정하는 거지 걱정. 근데 너 잘 생각해봐. 너 학교 시합한다 그러면 아빠가 저 지방까지 가지. 너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빠가 제일 먼저 너부터 챙기지 않아?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정이야.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정이야. 내가 그런 거 잘못한 게 후회되고. 정이야 다 그럴 수 있어. 괜찮아 그럴 수 있어. 지금부터 잘하면 돼. 그럼 그럴 수 있어. 아빠가 먼저 달라질게. 아빠가 먼저 노력할게. 그럼 정이도 아빠가 좋아하는 정이가 되도록 노력해. 약속할 수 있어? 한동하지. 그래 그래. 아이, 좋아라. 저 이제 좋은 농구선수 저라고 저 이제 믿어준다고. 아 진짜 그거 듣고 너무 울컥했어요. 오늘 아빠
나랑 친해진 1일. 친해진 1일?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날.